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D-Day에 관한 7가지 놀라운 사실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작전 수행에 있어서 이 연합군 사이에 갈등도 있었는데요. 그 갈등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그것이 어떻게 봉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 독일군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이 연합군 측에서 기만 전술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 자세한 사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만 전술은 사실상 히틀러의 오판을 낳게 되죠.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이 작전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작전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에서 잘이 활용 전개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당히 힘든 상륙 작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경험했던 병사들의 증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제2차 세계대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이 사건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Day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 상륙 작전이었죠.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안으로 상륙 작전을 감행할 때이 거친 날씨와 맹렬한 독일군의 총격에 직면했습니다. 승산이 거의 없다는 불확실성과 사상자의 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상륙작전에서 승리하게 되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상 D-Day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히틀러의 오판, 그리고 군의 간의 활약, 평균 19세면 만으로 19세니까 여러분들 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 참전한 군인들의 평균 연령이 19세였어요. 이들이 이 명령을 따랐을 때 직면한 공포감 등은 잘 우리에게 소개되지 못한 것입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한 임무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 1944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속된 이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오버로드입니다. 는이 1944년 6월 6일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약 15만 6천 명의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유세화된 해안을 따라 50마을에 걸쳐 5개의 해변에 상륙을 한 작전을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죠. 1944년 8월 말까지 북부 프랑스가 해방되고요. 다음에 봄까지 연합군은 이 독일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이 D-Day 전에 이 연합군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죠. D-Day 몇달전 연합군 최고 사령관 아이젠하워와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작전 계획에 대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이젠하워는 이 연합군 전략 폭격기를 독일 군수공장 파괴에 활용하는 대신에 나치에 점령된 프랑스 군수공장을 먼저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예. 이 사실상 보급을 하는 이 독일 군수공장을 파괴하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이 프랑스 군수공장을 폭격해서 이 적들에게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이 작전을 이 기만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 군수공장을 먼저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젠하워에게 전략 폭격기의 작전 반경 변경은 당연한 것으로 비춰졌죠. 하지만 이 처칠과 영국 공군 참모총장 해리스는 반대하게 됩니다. 특히 해리스는요, 이 폭격 재원의 분산으로 인한 전력 낭비로 보았고, 처칠은 중요 동맹국인 프랑스의 부수적 피해에 대해 우려했던 것이죠. 반대에 직면한 아이젠하워는 이 D-Day 작전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하죠. 위협을 통해 아이젠하워는 프랑스 내 나치 군수공장을 폭격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아이젠하워가 D-Day, 즉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폭격 반경의 전환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죠. 나치를 교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D-Day 이전 몇 달 동안 연합군은 독일군이 이 연합군 상륙작전의 주요 루트가 노르망디가 아닌 깔레 해안이라고 생각하도록 이 대규모 기만 작전을 수행하게 되죠. 연합군은 독일인들이 노르웨이와 프랑드르, 이 프랑드르 지역은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하면 벨기에와 네덜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깔레와 이 벨기에 네덜란드의 프랑드르 지방은 사실상 영국에서 이 가장 가까운 해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 깔레 해안까지는 사실상 40km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깔레로 들어올 확률이 많겠다고 이 독일군들은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믿게끔 계속해서 기만 작전을 수행했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 독일인들이 이 노르웨이와 프랑드르, 다시 말하면 북해, 사실상 영국에서 출발해서 물론 깔레보다는 먼 거리긴 하지만 이 100km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노르웨이와 프랑드르 해안을 통해서 이 독일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게끔 이 기만 작전을 계속해서 수행하죠. 사실상 노르웨이와 프랑드르 지방으로 이제 상륙을 하게 되면요, 사실상 이 독일 측에 독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가장 빠른 루트가 이 프랑드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와해되게 되면 사실상 독일군이 이 양쪽으로 이 프랑스 전선과 이 독일 쪽 전선으로 이 두동강이 나버리는 아주 어망처망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연합군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프랑드르나 노르웨이로 들어오는 게 맞았어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독일군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었죠. 자,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뭐 지형적인 이 요소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노르만디 작전으로 이 변경되게 됩니다. 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 기만 전술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조지 패튼이 지휘하는 깔레 건너편 영국에 기반을 둔 유령 군대. 병력은 없고 포몇대 설치해 놓고 마치 군대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무선 전송을 이용해서 이 인근 부대와 계속 이 교신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독일 군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40km 바깥에 있는 독일 군들이 이 조지 패턴의 이 군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끔 만드는 그래서 깔레로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냈고요. 아울러서 이중 간첩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히틀러를 교란시키기 위한 무선 전송을 통한 가짜 정보를 계속해서 유통시킵니다. 어떨 때는 프랑드르로, 어떨 때는 깔레로 쳐들어갈 것이다. 상륙작전이 있을 예정이다. 뭐 그런 내용의 가짜 정보를 계속 유통시키게 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관련해서는 이 악천으로 하루를 연기하게 되게 됐다는 또 특징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6월이라는 계절은 이 프랑스에서 그렇게 날씨가 나쁜 편이 아니에요. 좋은 편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 악천후가 계속됐죠. 그래서 이 작전을 하루 연기하게 됩니다. 1944년 6월 5일, 아이젠하워는 상륙작전 날짜로 6월 5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6월 5일 아침, 연합군 기상 관계자가 다음날 상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한 후 24시간 연기되게 되죠. 아이젠하워는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 달 동안 준비해온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눈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늦게 병력과 보급품을 실은 5천 척 이상의 군함과 상륙전이 영국을 떠나 노르망디로 향하게 되죠. 11,000대 이상의 전투기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 히틀러의 오판을 살펴보도록 하죠. 1942년 아돌프 히틀러는 이미 연합군에 의한 대규모 프랑스 상륙작전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군의 화려한 이 기만작전과 히틀러의 광신적 군사지휘권 덕분에 1944년 6월 6일에 D-Day 작전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42년 독일은 프랑스 해안선을 따라 2,400마일의 참호를 파고요. 토치카 진지, 지뢰 매설, 상륙 장애물 설치. 여기서 상륙 장애물이라는 것은 탱크가 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한이 철조망과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을 통해 이 유기적인 대서양 장벽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어선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재원과 지킬 군병력의 부족 때문에 기존 항구에
집중해서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죠. 이 연합군 상륙작전 최우선 후보지는 독일군이 세계의 거대한 포대를 설치한 프랑스의 항구 도시 깔레로 판단했습니다. 이 노르망디를 포함한 나머지 프랑스 해안선은 느슨하게 방어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히틀러가 야전사령관 에르빈 롬멜의 조언대로 기갑부대를 해안선 가까이 배치해서 이 상륙작전 시 보병을 포격하는 상륙병을 포격하는 이 작전을 수행했더라면 이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을 때 아마 상황은 최악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았죠. 자, 다음으로 녹록치 않았던 상륙작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핵심은 녹록치 않았다는 점이에요. D-Day 작전 계획은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해안선에 있는 나치 포대를 강력하게 타격하고요. 독일 지원 병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다리와 도로를 파괴하여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용이하게 수행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낙하산병을 투하해서 상륙작전 이전에 내륙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작전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에 작전 계획대로 정확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상 악천후와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이 폭격기는 오마하 해변 주변 독일군 주요 포대를 제거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많은 낙하산 부대원들이 목표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낙하해 이 독일 저격수에게 취약해진 상황이었죠. 이 악천후 때문에 이 목표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고 이 폭격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엉뚱한 곳에 폭격을 하기도 하고요. 이 낙하산병들도 사실상 악천후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 이 낙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독일 저격수에게 당할 확률이 높아졌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륙 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탱크를 실은 함대가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가라앉아 육지로 향하지 못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연합군 보병의 순수한 투지, 불굴의 의지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예, 상륙정의 모습입니다. 총구가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이용하는 그 모습도 보이고요. 모두 긴장된 가운데 이 적진을 향해서 가고 있죠. 예, 상륙 직전에 공포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D-Day 당시 19살이었던 프랑크 드 비타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죠. 상륙정에 있는 한 이 경사로는 우리의 방패였습니다. 이 경사로란 말은 사실상 이 게이트라고 이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방패였습니다. 우리가 모래에 닿을 정도로 해안선에 다가가자 기관총이
보트 앞쪽을 향해 총구를 열었습니다. 마치 타자기 소리와 같았습니다. 예. 그 안에 있던 병사들이, 어린 병사들이 얼마나 이 조마조마한 이 공포감을 느꼈을지는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문을 내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저 빌어먹을 문을 내리는 순간, 문을 때리는 총알이 상륙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꿈쩍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대장이었던, 소대장이었던 콕스 웨이는 다시 이 드비타에게 상륙하라고 소리쳤고, 그는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여덟, 아홉, 10명의 병사들이 물밀처럼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19살 이 청년의 눈에 보아도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흑인 군의관의 활약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더군요. 이 1944년 6월 6일 이 오마하 해변에 상륙한 웨이벌리 B. 우드슨 주니어는 이 독일군의 기관총 세례로 구역질이라고 이제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포탄이 그의 상륙전을 폭파시켰고요. 그의 옆에 있던 병사를 죽이고 너무 많은 파편이 날아들어서 처음에는 죽은 줄로 알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D-Day에 파견된 유일한 흑인 군의관 우드스는 의료 막사를 세우고 그후 30시간 동안 부상병 치료, 그리고 총알을 제거하고 피를 많이 흘린 병사에겐 혈장 수혈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혈장 수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혈장 수혈은 한 가지 장점이 있죠. 이 혈액형에 따라서 이 수혈을 하는 게 아니고, 혈장은 이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혈장은 아무거나 A형 혈장을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B형에게 A형 혈장을 수혈해도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혈장 수혈이 만들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과다 출혈이 이루어진 병사들에게 이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처음 제2차 세계대전에 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고요. 부러진 뼈를 맞춰주고 괴사된 발을 한 번에 절단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익사 직전에 병사 4명을 구하기도 하죠. 예, 당시에 물론 페니실린이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투여가 쉽지 않았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이 가지고 왔던 페니실린 자체가 물에 젖어서 바닷물에 젖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이 괴사된 발을 자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우드스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훈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전사자의 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D-Day 작전을 구상할 때 연합군 지도자들은 상륙 작전 시 사상자 수가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했죠. 디데이 며칠 전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은 참모부부로부터 낙하산 병사 사상자만 75%에 이를 수 있다고 듣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 D-Day 기념관이 전사자 수를 추계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연합군의 D-Day 전사자 수는 5천에서 이 12,000명 사이로 매우 다른 추정치가 있었죠. 군사 기록에 따르면 몇 달 동안 지속된 노르만디 작전의 초기 단계에서 수천 명의 병력이 전사했지만 실제로 많은 병력이 사망한 시기는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은 미국인 2,501명을 포함해서 6월 6일 D-Day 당일 연합군 전사자 수를 4,414명으로 추정하고 있죠. 사망자 면부가 완성되지 않았고 전사자의 유골을 수습하는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추정에 불과합니다. 예.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뭐 오늘은 12주차니까 뭐 따로 주차 과제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히틀러를 기만한 데에는 성공했지만 작전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후방의 지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추진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사실상 이 불굴의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그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요. 19세, 평균 19세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린 이 어린이 아니 청년 청소년들이 이 전쟁터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제2차 세계 대전. 사실상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그야말로 실감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요. 희생자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가 이 앞에 피아니스트에서 보았던 것처럼 희생자의 수도 엄청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